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EU 다정다감입니다. 3월이 시작된과 동시에 다정다감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된 아나운서 김숙경입니다. 마치 정든 고향에 다시 돌아온 듯한 그런 기분인데요. 이 느낌 그대로 우리 지역의 정답고 따뜻한 소식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박혜영 리포터, 오늘은 네. 어떤 소식 준비해오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아주 멋진 능력을 가지신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이 손만 가져다 대면요, 음식이든 건물이든 뚝딱뚝딱 만들어내셨는데 자, 이 분의 놀라운 순간을 다정다감 카메라로 가득 담아왔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감독님, 아침 안 드셨죠? 제가 오늘 한상 거하게 차려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짜잔! 제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 만든 푸짐한 한상. 어떤가요? 보기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럽죠? 안 드시고 뭐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짜잔! 깜짝 놀라셨죠? 사실 진짜 음식이 아니라 미니어처 음식이었어요. 오늘 저희가 찾아갈 분이 바로 이 미니어처 음식을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빨리 가보실까요? 미니어처 작품을 만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충남 홍성에 있는 한 카페. 어머, 세상에. 여기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어머! 도대체 뭘 봤길래 제가 이렇게 놀라냐고요?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실제와 똑같이 생겼지만 이게 다 미니어처로 만든 작품들이랍니다. 놀라셨죠? 여기 바로 미니어처인데요. 1,000원짜리 지폐만 합니다. 혹시 뽑기 좋아하시나요? 저 어릴 때 요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요거 보세요. 근데 또 보통 미니어처라고 하면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자판기 이렇게 조그만 것들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큰 성이라든지 철물점이라든지 여기 밑에 보시면 제 어릴 적의 향수가 절로 생각나는 놀이터까지 꾸며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미니어처 잘 만들었죠? 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제가 이 미니어처를 만든 작가 신효진입니다.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미니어처 작가 신효진 씨를 소개합니다. 건물부터 도구 음식까지 다양하게 재현해놓은 신효진 작가의 미니어처 작품들. 와, 이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그런지 크기가 작다는 점만 다를 뿐 실제와 거의 똑같더라고요. 야, 이건 제가 유리보고 조리봐도 뭔지 딱 알겠어요. 홍성군 주민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이거 여화정 아니에요? 여화정. 맞죠, 사장님? 네, 여화정. 맞습니다. 아니, 홍성이 빠질 수 없는 트레이드마크를 만드셨네요. 야,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한 2년 전쯤에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공모전이었는데 제가 홍성의 랜드마크들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게 돼서 여화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추억과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만들게 되었어요. 좋은 결과가 있으셨나요? 아, 동상 받았습니다. 이 여화정도 그렇고요. 또 옆에 있는 이 장난감 세상도 그렇고 뭔가 질감이라든지 재료가 특이한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어떤 걸 사용해서 만드시나요? 리포터님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예. 이 촉감도 중요하거든요. 알겠네요. 맞춰도 돼요? 스트로프? 정답입니다. 그럼 이번엔 좀 어려운 걸 질문해볼게요. 네. 요거는 뭘로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요거요? 네. 나무! 반 정도 정답입니다. 아, 정말요? 네. 나무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자주 쓰는 연필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이야, 진짜 실생활에 활용을 잘 하시네요. 요거는 뭔가요? 돌을 갖다가 진짜 깎아서 넣으신 거예요? 진짜 돌은 아니고요. 점토를 이용해서 돌처럼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재료들을 활용해 만든 홍성의 랜드마크 여화정. 실제 여화정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죠? 저건 조금 뭔가 다른데요?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나요. 이거 보시면은 제 키보다도 크거든요? 이것도 미니어처인가요? 미니어처 중에서 장르를 세분화를 하면 디오라마라는 장르가 있어요. 조금 다른 점은 미니어처는 좀 작은 것을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만드는 거지만 디오라마는 그림책의 삽화처럼 좀 이야기가 담긴 하나의 풍경,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절벽 위의 괴수, 용사, 그리고 공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절벽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일단 이 괴수가 이 저택에 살고 있어요. 네. 이 괴수가 이 공주를 납치를 해온 거예요. 나쁜 괴수네. 공주를 구하겠다고 이제 굳은 마음을 먹고 절벽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 저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요? 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왜요? 저 책 많이 읽는 선생님. 네. 이 내용들은 제가 꿈에서 꿨던 내용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어느 날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꿈을 꾸게 되었고 꿈에서 깨고서도 기억이 날 만큼 매우 흥미진진했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작품의 완성도가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5-6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우와, 5-6달 동안 매일 만드신 거예요? 네. 와, 이건 진짜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는 음식들. 눈치채셨나요? 이것도 전부 미니어처로 만든 작품이랍니다. 질감부터 뭐 텍스처 다 자연스럽거든요. 평소에 관찰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있는데 건물의 구조라든지 뭐 음식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면 어떤 재료를 활용을 하면 뭐 느낌이 잘 나오겠다 하는 게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에 있는 이런 디퓨저 같은 소품을 만들려고 하면 네. 작은 목재를 좀 작은 스케일로 잘라서 공예용 철사를 이 똑같은 모양으로 끼울 거고요. 네. 이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쑤시개 같은 걸 꽂으면 느낌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나무는 나무요, 물은 물이요, 돌은 돌이요,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선생님은 확실히 관찰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인생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뭔가 좀 내 인생에도 내가 재밌는 걸 하나쯤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키트를 사서 만들기를 시작을 하다가 미니어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 보니까 또 이렇게 배가 조금 고픈 것 같기도 하고 밥 시간이 때마침 됐기도 했고 좀 그러네요, 선생님. 그럼 제가 라면 하나 끓여드릴까요? 좋죠. 계란 파송송 탁? 좋죠. 아니, 그런데 라면을 끓여주겠다더니 웬 작업실로 들어가는데요?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미니어처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한 작가님. 진짜라고 해도 믿을 법한 노른자와 잘 잘라준 파와 홍고추까지 올려주면 끝! 라면 나왔습니다. 라면 끓여왔죠? 아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드세요. 세상에. 비록 진짜 라면이 아니라 아쉽긴 했지만요. 실제 라면과 비교를 해봐도 크기만 다를 뿐 정말 똑같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미니어처의 세계.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재밌기는 한데요. 요거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만지고 가까이서 보니까
눈도 막 침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몸도 이렇게 점점 굽어지고 이러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도 근육통을 항상 달고 살고요. 시력도 요즘에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눈도 침침해지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미녀체 매력이 뭘까요? 미녀체 매력이 제가 상상하는 것들을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또 굉장히 소심한 관종이어서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든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보람차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또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짜잔! 저의 첫 미니어처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작다고 해서 쉬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요리 전공을 했어요. 실제 피자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손이 진짜 금손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미니어처 세상을 더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앞으로 제 꿈속에서 이렇게 나왔던 재미있었던 장면들이나 이야기들을 담는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좀 제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가 많은 미니어처를 만들 계획입니다. 작고 예쁜 나만의 세계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작지만 거대한 신유진 작가의 미니어처 세상. 앞으로 그녀의 세상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 마지막에 네. 라면 한 상 차려주셨잖아요. 네. 그 라면이 너무 먹음직스럽고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서 네. 정말 진짜 같았었습니다. 맞아요. 이 밖에도 뭐 옛 건물이나 철물점 공구 등이 미니어처로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미니어처의 세계는 참 무궁무진했는데요. 신효진 작가가 꿈꾼 내용으로 만들었다는 이 절벽의 성 작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사용하지 못했던 물건들로 만든 작품들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미니어처의 세계는 작지만 위대한 하고 멋졌습니다. 네. 어릴 적에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이런 나만의 세상을 미니어처를 통해서 직접 실현해내고 있는데요. 마지막 인터뷰 내용처럼 더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미니어처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긴 세월이라고 하지만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익숙했던 도시의 거리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걸 보면 그것도 이젠 다 옛말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모든 공간에는 시간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또 그 흔적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기기 위해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지역에서도 잊혀져가는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젊은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싱어송라이터 유진솔 씨와 또 그와 함께 여성 창작 그룹 페이즈로 활동 중인 장은경 씨를 다정다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딱 봐도 정말 멋지고 열정 넘치는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먼저 어떤 분들인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노래라고 믿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유진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유진솔 씨와 함께 페이즈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과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는 장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전에 이렇게 멋진 팀이 있을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두 분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여성 창작 그룹 페이즈. 창작 그룹 페이즈라는 것에서부터 많은 궁금증이 생겨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페이즈는 우선 피메일 게이즈의 줄임말인데요. 여성의 시선이라는 뜻이에요. 여성이 예술 안에서 대상화되기보다 여성이 주도적으로 여성의 시선으로 창작을 하자 이런 다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여성이 서로 지지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창작을 하고 있는 여성 4명이 모여서 만든 그룹입니다. 네. 여성의 시선으로 창작을 하는 그룹, 멋진데요. 예, 앞서서 유진솔 씨는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가 아, 팀 내에서 노래를 담당하고 있구나라고 짐작이 가는데, 그렇다면 옆에 계신 장은경 씨는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페이지에서는 주로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 기획이나 소모임 기획을 하고 있고 홍보 디자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기획과 홍보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맡고 있는 역할이 다 이렇게 다르군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지의 활동성과 싱어송라이터라는 직업을 잘 살려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조금 더 특별하게 음악을 활용해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작업을 진행하게 되셨어요? 네, 매년 대전에서 지역 리서치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작년 지인의 제안으로 그 사업에 참여를 했고 정동과 원동을 기록하는 음악을 창작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전부터 지역을 기록하는 일에 관심이 있기도 했었고 또 2020년 즈음부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길을 걷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악 기록이라는 제 관심사가 음악으로 기록하는 일으로 수렴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노래에 담고자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사회적인 이야기가 분리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제가 살면서 겪고 느끼는 감정을 노래로 담는 거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대전 지역의 모습을 음악으로 기록하는 게 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건데 음악 안에 우리 지역의 이야기와 또 사회적인 이야기를 담기까지 참 많은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마을을 기록할 때 저는 여성의 시선과 목소리가 조금 더 드러나기를 바랐는데요. 사실 마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남성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을 이야기가 남성의 목소리로만 담기기 쉬우니까 좀 그러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다닐 때 좀 여성분들을 좀 우선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네. 좀 흔하게 오래된 동네라고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좀 옹기종기, 오손도손 그런 단어들을 덩달아 연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동네의 일부분인 것이고 또 다른 면을 들여다본다면 동네란 어떤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나 위계나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공간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여성인권단체인 여성인권티움의 도움을 받아서 원동에서 일하는 여성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네. 네, 또 전체적으로는 마을을 많이 걸어 다녔어요. 네. 그리고 네, 마을의 역사가 담긴 자료를 읽고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을 기록 작업을 위해서 오랜 세월 간직하고 있는 두 마을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그 정동과 원동이 겉보기에는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 그곳에 사는 분들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은 이곳이 그대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네. 또 쫓겨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앞서시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막 화를 내면서 한다기보다도 조금 체념이 섞인 어조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도 좀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요, 무엇보다도 그런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알리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떤 노래들로 만들어지고 불려질지 더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만달라라는 이름으로 총 5개의 노래를 엮어서 만들었는데요. 먼저 만달라의 타이틀곡은 얼굴들과 말줄임표 두 곡이에요. 네. 첫 번째 얼굴들은 정동과 원동을 여성의 시선으로 걸었을 때 어떤 풍경이 보이는지에 주목을 한 노래이고요. 두 번째 타이틀곡인 말줄임표는 정동상회를 운영하는 최영욱 사장님을 인터뷰를 하고 그분이 한 말을 토대로 만든 노래입니다. 네.
그 외에 원동시장을 걸으면서 만든 노래인 해가 지기 전에, 그리고 정동 골목을 걸으면서 뭐 화분이나 이끼 같은 것을 묘사하면서 만든 만달라, 그리고 원동 철공소를 오래 운영하신 상인분들에 대한 좀 존경심을 작게나마 담은 나이테라는 제목의 노래,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노래가 만달라라는 앨범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이 앨범은 오늘 정오에 발매가 된 아주 따끈따끈한 노래들입니다. 어, 그러니까 네. 신부곡 오늘 발매가 된 거예요. 네. 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작년에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아, 네.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 기록은 그 흔적을 남긴다라는 제목으로 원동 옛 대한전기에서 작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전시를 통해서 먼저 선을 보였고요. 네. 음원으로 발매가 된 것은 오늘입니다. 아, 그랬군요. 예,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그나저나 이 과거에 비해서 요즘 사실 페이즈와 비슷한 시선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셨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참 예전에 비해서는 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그런 시선들이 많이 열린 편이라 활동하는데 힘든 건 없는데 네. 네, 없고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도 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획할 수 있어서 즐겁고 재밌는 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가 힘든 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창작 예술 활동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힘든 구조에 있으니까 네.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익 구조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수익에 네. 대한 불안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렵지만 그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두 분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예, 앞으로도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 두 분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기록들을 또 노래로 만들고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네. 궁금하나요? 저는 먼저 그 올해 예정되어 있는 작업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대전 문화공간인 맛배집에서 로컬 여성 창작자와 선배 여성 창작자가 모여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여성끼리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또 먼 훗날 선배가 되어서 새로운 대전 여성 창작자에게 힘이 되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 네. 스스로도 너무 기대가 되고 있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여성인권단체인 여성인권티움과 함께 여성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음악을 또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좀 계속해서 세상에 가려진 이야기들을 노래로 담고 싶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작업들이고요. 장은경 씨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저는 소수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요. 저마다 삶의 방식이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소수자가 외면당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세상을 기록으로 실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페이즈 활동을 통해서 창작 과정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싶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할 예정이에요. 페이즈가 여성 창작자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 하나의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으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 외에도 여성의 시선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해 나갈 두 분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고요. 다정다감해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이죠. 정동 주민의 이야기를 담아 만든 유진솔 씨의 말줄임표 무대와 함께 오늘 다정다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려웠어.
그대로면 좋겠어.